절실해요? 인서울? 당연하죠. 왜 절실해? 오, 얘기해봐. 왜 절실한데? 김서연 왜 인서울 가야 되는데? 얘기해봐. 엄마 인서울 아니면은 제가 그냥 안 보내준대요. 그럼 가야겠네. 끝내. 줌 상담소 두 번째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여고에 재학 중인 김서연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웃어요? 미미미는 보니까 좋아서? 웃음 같은데? 내가... 서연 학생. 네. 지금 앞에 약간 공부한 척 하는데 맞죠? 시작부터 장난질이야! 야 뭐야! 이거 나 레이더만 야. 걸려든다! 와. 야 너 예리하다! 오늘 까일 걸 생각하고 미리 책 들고 왔다 인정? 야 중독 수시 아니야! 아 이제 보여주기 시 끝났어. 이제 얼굴만 보여줘. 미안한데 뭐 코미디 빅리그 오셨어?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자 서연 학생. 네. 자 푸사 보정 얼마나 했어? 아 너... 이럴 거야? 아니 뭐 생기부에 보정을 때려. 사상 최초 아니야. 출결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볼게요. 그 2학년의 미인정 결과인데 뭐 PC방 가셨어? 그 비대면 그것 때 다 한 거예요. 비대면 때 다 한 거? 야 선생님 탓이다?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3일 동안 봐주거든요. 와우 4일이어야 하나 찍나 봐. 와우 4일 결석 하셨어? 야 이거 한 과목 그냥 안 들어갔네. 약간 실드 불가. 자 수상 경력인데 자 우수 독서 노트 우수상 최근에 읽은 책 뭐셔? 말해봐. 기억에 남는 책 있어요? 2등의 비결이 뭘까? 이거 2등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어? 전산오류인가? 전산 이게 왜 나에게? 민영쌤도 전산오류 드리블 쳐. 야 이게 아니, 뭐냐고.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자 일단은 내신 전에 창체 먼저 볼게요. 내 꿈을 구현하는 학급 1인 인력에 참여하여 자신의 적성과 진로 희망에 따라 디딤돌 서포터즈로 봉사활동에 참여함. 그부들이 디딤돌 탐구활동의 탐구 주제를 정하고 이를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 인싸요? 웃음으로 일괄. 자 그 다음에 나왔다 국룰이죠. 동아리 활동 배드민턴 이용되셔? 매시간 열심히 참여하여 연습 경기를 하면서 경기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점차적으로 배드민턴 경기 올림픽 나갔어? 어. 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드민턴 경기 운영까지 보네. 이거 맞아? 우리가 동아리 활동에 배드민턴 방송부 댄스 동아리 오케스트라 막막해. 막막해지는 4대장. 왜 막막하죠?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그걸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동아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기왕이면 학술적인 걸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남들이 화학에 대하면 소식을 쓰고 있을 때 난 배드민턴. 좀 사실 뽑히기가 쉽지 않죠. 가위바위보를 했어야 했는데 가위바위보 져서 배드민턴 한 거. 진짜? 근데 너무 야 가위바위보 져서 배드민턴 갔다고? 야 일단 여러분들 자 봉사활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평가회. 오! 봉사활동을 평가하는 게 봉사다. 와 레전드 나왔다. 자 그리고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자 김서연 학생 학교에 좀 왕따 좀 소외된 친구들한테 희망을 주셨어? 아 이거 솔직히 영상만 봤는데 다 아 다 영상. 야 제목들이 너무 명쾌해. 저건 영상이야. 아 진짜 마스크 바르게 버리기 만우절날. 야 마스크 바르게 버리기는 영상 이건 직접 실천했지? 그러니까 영상을 틀어줬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그냥. 영상도 안 본 거 같은데 이건? 자, 그 다음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인데 좋아, 좋아, 좋아. 오, 이거는 영상? 기분이 잘 안 나요. 거의 약간 좀 신문의 느낌이 좀. 오, 그만 여자 야, 야, 기억 남는 봉사활동 얘기해봐. 이거 찾아봐. 야, 네가 얘기해봐. 찾아보고 있어. 네 기억 속을 꺼내라고. 뭐 보지 말고. 여기 다 나와있잖아. 애들 다 같이 보고 있잖아. 소감문 쓴 건 있어요. 소감문? 소감문 쓰기. 안 했는데 어떻게 써? 안 했는데. 아 그치. 요거는 썼네. 근데 이렇게 하는 학교 꽤 있을 거야. 그냥 영상 틀어주고 앉아만 있으면 써주고. 어디 뭐 현재 또 우리 학생들 학교 현실이죠. 솔직하게 짚어줄 거야. 측면도 있습니다. 내신으로 안 볼 수가 없죠. 자 가자. 자 1학년 1학기 5.16. 아 잘했어. 야 좋아.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숫자야. 그리고 공부를 했다는 게 티가 나는 게 아예 훅 꺼지는 과목이 없잖아. 막 9가 떴다거나. 자 한국사 6등급인데 갑신전변 몇 년이야? 넘어갈게. 범위를 줄 건가 봐. 범위를. 금융실명제가 현대사에서 누구 정부야? 어떤 전 대통령 정부야? 왠지 만들 것 같아. 어떡하지? 자 일단 여러분들 세특 볼게요. 자 1학년 세특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수학. 수학이 두 줄인데 자 수업 들으셨어? 듣긴 했죠. 오 그래? 보통 수업 안 들었을 때 두 줄 컷이거든? 그렇지 그렇지. 수학 선생님 너무했다. 이건 수학 선생님 너무하다 그치?
끄덕끄덕. 아, 국어. 국어, 국어. 뭐. 한글 맞춤법의 원리학 주요 규정을 배우고 한글 맞춤법 57항을 중심으로 표기할 때 혼동할 수 있는 어휘를 공부하였으며 간판이나 상품명에서 맞춤법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는 오이를 찾아서 고쳐 쓰는 활동. 오. 아니 에요예요. 아니 예요예요. 예요. 에요. 에요. 아니 근데 그 사례를 안 봤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할 때 좀 기억에 남았던 거. 이거 맞춤법 헷갈리기 쉽다. 설레임이. 설렘. 그 시적 허용. 아 설레임이 아니라 설렘? 설렘. 오. 네네. 좋습니다. 뚜렷하게 그래. 본인의 관심사가 잘 드러나지 날리고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날림으로 다니는 학생은 아니다 진짜로. 자 체육 예술 쪽인데 배드민턴 친다면서 왜 삐야? 이게 뭐냐고. 배드민턴 치는데 왜 배드민턴 삐야? 이 학년 때 다치셨어?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한 게 수행 하나로 결정됐는데. 무슨 수행? 앞구르기였나? 앞구르기를 6번인가? 남번 쓰셔? 어? 앞구르기 6번. 연속 6번? 어 빡세다 이거. 네 근데 다 하긴 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시간 안 했고. 아 까비. 온라인 뮤지컬 마리퀴리를 감상한 후 시킨 거지. 아 이제 알겠다. 이제 시킨 거 그냥 알겠다 얘들아. 아유 진짜 씨. 자 2학년. 2학년 내신은 5등급 초중반쯤 되겠다. 중국어로 1, 2, 3, 4가 뭐야? 이얼산스. 오. 오 그러니까 오. 5등급이잖아. 9가 오. 아니잖아. 오, 너 밥 먹었니? 니 X발로만. 어. 야 통합사에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레전드 나왔다. 이 책은 내가 교수님이 무조건 호기심 가진다. 어 좋아 좋아. 그래도 국룰책 나왔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어 나왔네. 근데 미술은 B 떴지만 방구석 미술관. 얘 방구석 허수 미술관이었네. 방구석 미술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확인하고. 성품이 밝고 긍정적이야. 어 정확해. 신출 기몰의 의대 지망생이 너무 있었다면 너무 정확해. 근데 행... 성품이 밝고 긍정적인 내 머릿속 지우개도 있다. 행동 특성이 잘 쓰였다. 야 선생님 100% 있어요. 인정 여러분들. 근데 코로나로 인한 학사 일정에 잦은 변경 매일 성실하게 수업을 완료. 어 이거 다 적히지 않나 얘들아? 이거 야 국룰 아니야?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19라는 학사 일정에 잦은 변경 속에서 그래 그럼에도 열심히 했다. 어 그런데 4일째 안 나왔다. 그렇지. 일단 여러분들 좀 그 우리 긍정적이고 밝은 우리 김서연 친구의 생기부 한번 읽어봤고 바로 고민이 많아. 5개가 있어 5개. 첫 번째 고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인서울 갈 수 있나요? 자 사실상 이제 5점대 정도의 이런 학생들의 이제 그 어떤 고민이 많을 텐데 인서울 커트라인 도대체 몇 점입니까? 1등급부터 내신 9등급까지 모두 수시로 대학을 간다 그건 없고 어차피 필연적으로 절반은 정시로 가야 돼. 근데 일단 그 중에서도 수시로 인서울을 하려고 치면 뭐 일반고 기준 이 후반은 나와야죠. 이게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인서울걸 노릴 수 있는 마지노 성적대다. 그리고 3점대 뭐 초중반 정도 들어가면 경기권 정도. 그러면 우리 친구는 지금 이제 정시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치. 좋아요. 근데 또 이과란 말이야 자기는 또. 그치 그치. 우리가 정시 과목을 지금 학통사탐으로 가야 될지 아니 미적분 이과탐으로 가야 될지가 이게 우리도 여러분들 상담해준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된 상황이었다. 그치 그치. 일단 민영쌤이 지금 생각 어때요? 이 친구가 만약에 정시 파이터로 가는데 학통사탐을 지금부터 발라버리는 게 맞는가 아니 미적분 그 생지로 가야 되는가. 옛날에 수가 수나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수나로 가는 게 훨씬 유리했을 수 있어. 예? 왜냐면 1번부터 30번까지가 다 다르잖아. 근데 지금은 사실상 22문항이 공통문항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만으로 메리트가 있다 그렇진 않아. 무조건 학통사탐이라고 해서 대학을 잘 갈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심지어 미적의 표점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하던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무조건 그냥 대학 잘 가려고 학통사탐? 요즘은 좀 덜 먹히는 느낌. 근데 공부량이 적긴 적죠. 서현 친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 이 얘기 들었을 때 아 그래도 미적 과탐으로 해서 그래도 그렇게 과목을 선택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직 그런 감각은 좀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어 이과 과목 뭐 내신 좀 듣던 대로 그게 나을 것 같아. 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가 지금 지구과학을 너무 싫어해서 물화생으로 지금 갔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하위권 이과 친구들이 지구과학에 좀 많이 열려있긴 하잖아요. 근데 지구과학이 싫다라는 거는 뭐 그 내용이 너무 막 싫은 거야? 어떻게 싫은 거야? 별 얘기 나오고 그런 거는 좋은데 지리 같은 내용 있잖아요. 오히려 근데 수학적인 이런 그 발상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해. 성적을 생각하고 고르긴 해야지. 왜냐면 물리는 절대 못 볼 것 같다고 예, 예. 하셨고 화학도 해보니까 저랑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써주셔서 저도 생지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리화학은 수능 현장에서 결정되는 뭐 계산의 영역이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미리 조금 개념을 들고 가서 승부를 쇼부를 볼 수 있는 생지하자로 가는 것이 나도 생지 지금 우리 이제 하위권으로 출발하는 우리 학생 입장에서 맞지 않나. 나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 친구가 써준 최근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4, 수학 5, 영어 2, 어? 화학 5, 생명 4. 영어 2등급이구나! Appreciate 뜻이 뭐야? 감사하다. 오! 왜? 나 이거 맞춘 사람 처음 봤어. 야 그래도 영어가 괜찮네. 근데 영어가 요즘 제일 안 중요하지 사실.
영어 감점이 적은 데를 골랐으면 되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영어의 시간을 덜 써도 되겠네. 좋은 소식. 자, 일단 생지로 한다고 했으면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 이제 그 정시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 시작하는지. 일단 현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45254 요 정도 성적이면 인서울은 조금 어렵고 직어국도 조금 어려워요. 지금 성적으로 순성 올려야지. 지방사립학교를 갈 만한 라인이고 인서울을 생각하면 정시로는 원래 수능 기준 올 3등급 정도. 자, 이과에서 올 3? 지금 통합형 수학이니까 이과로 진학을 하고 싶으면 수학 2. 근데 문과 교차까지 생각하면 수학 3. 요게 이제 인서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을 3까지는 무조건 올려야겠네요. 근데 요건 이제 올릴 맞...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인서울을 맞죠. 목표로 하시면 저는 수능을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그러면 수능을 시작한다 했을 때 학교 분위기는 좀 어때? 학교 분위기 따라 다르잖아. 선생님도 좀 눈치를 줄 것 같아? 아니면 뒤에서 무지성으로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아? 담임쌤이 좀 눈치를 주실 것 같긴 해요. 아, 담임 선생님. 담임쌤이 가장 많이 종례조례 다 오는데 무조건 종례조례 다 공부하는 국룰이거든. 아, 근데 담임쌤이랑 상담을 해본 건 아니라서. 아, 그러니까 아, 상담을 통해 좀 풀어갈 여지가 있을 것 같아. 들어갈 거야. 이 양이 2학기면 2학년 겨울 때 충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야, 올삼 못할 거 없잖아. 지금 절실함을 한번 장착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 절실해요? 인서울? 당연하죠. 왜 절실해? 오, 얘기해봐. 왜 절실한데? 김서연 왜 인서울 가야 되는데? 얘기해봐. 엄마 인서울 아니면은 대학 그냥 안 보내준대. 그럼 가야겠네. 그럼 패스 사셔. 환급 받으셔. 근데 그거 커트라인 높더라 이번에. 야, 여러분들 그냥 인서울이 아니야. 환급이 인정? 써주신 거에 막 국어도 3, 4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고 수학도 4, 5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높은 거 기준으로 조금씩 학습을 하시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정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학원, 인강, 독하, 과외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죠, 우리 학생. 수학은 지금 과외를 하고 있어요. 국어랑 과탐은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과외쌤이 영어도 가끔씩 봐주고 해요. 오, 만능이시네, 만능. 과외쌤 남자쌤이야? 아, 여자쌤. 아, 여자쌤. 아,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웃음 소리가 매력적이네, 이 친구. 나는 수학을 과외만 하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나. 왜냐면 학원, 인강, 과외를 비교했을 때 과외의 장점은 강의력이라기보다는 피드백이잖아. 그렇지, 1대1 피드백. 근데 일단 우리 학생 성적대가 5등급인 걸 감안을 하면 단순 피드백보다는 일단 학습이 돼야 되거든. 지금 학습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과외는 플러스 알파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학원이든 인강이든 어떤 정식 커리큘럼을 시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현 학생, 그 최근에 과외에서 배운 개념 뭐 있어? 극한. 극한? 인강, 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근데 과외를 몇 시간이나 하는 거야? 1시간 반씩 일주일에 두 번에. 그럼 별로 안 많은데? 근데 일단 지금 수학이 오면 과탐할 때가 아니긴 해. 겨울방학 때 과탐을 시작하더라도 그렇지, 고2 때는 수학 몰빵이 맞아. 지금은 수학 몰빵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 오면은 과탐 1, 1 떠도 쉽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수학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수학 먼저. 수학을 차라리 두 개를 하거나 이런 느낌이 제일 좋아. 수학을 지금 되게 몰빵해서 한번 그렇지. 팍 올려야 될 것 같아. 하루 막 4-5시간 수학만 하더라도 맞아. 한번 잡아야 돼. 이과잖아, 심지어. 딴 걸 미루... 과목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과외는 좀 국어 피드백이 제일 좋을 것 같고 혼자 풀고 계속 풀고 틀린 거 피드백이 제일 좋고 교정하는 느낌이 좋을 것 같고 학원에서 절차적인 개념 외우거나 이런 거 학원이라든가 오히려 인강 이런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고2, 고1 개념 인강도 완전 잘 돼 있어서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과하고 플래너 관련 이제 좀 짜잘한 고민들이 남았는데 일단은 학과! 일단 정시 우리 돌렸잖아. 정시 파이터 갈 거 학과는 성적 나오고 고민은 늦지 않다. 전혀. 그냥 수능 보고 나서 배치표 넣어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묵성 유튜브 시청 이런 것들로 네. 가주지 사실 지금 학과를 뭐 선택해서 취업 잘 되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없어. 자, 플래너 얘기는 자 플래너 운수 미미는 영상 봤어 안 봤어? 아, 봤어요. 그걸 한 번 더 시청해라. 플래너가 필수가 아니란 이유가 거기 다 들어있어. 꼭 그런 거에 강박관념 가지면서 플래너 만들면 더 호수가 돼. 맞아. 자, 좋습니다. 우리 서현 학생도 여러분들 이런저런 고민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상담을 좀 해봤는데 소감이 어때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재미뿐만이 아니라 상담적으로 좀 유익한 정보가 됐어.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반응 빨라. 궁금한 게 만약에 이 영상 유튜브에 올라간다 그럼 좀 본인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더러울 것 같다고? 좋을 것 같아요. 올리면 인스타 스토리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아, 올려준다. 좋아. 긍정적이네, 여러분들. 좋아. 오케이, 좋습니다. 서울권 지금 여고 다니고 있는 김선 학생 만나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인서울 대학교 합격하셔서 바로 미팅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바로 미팅 좀 하고. 설렜다. 학교에서 자, 미미가 많이 안 와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